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다음 자료는 왁스마라 반코트입니다. 재단하기 전에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 먼저 진행하고 재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앞판의 소매예요. 여기 제가 언젠가 올려드렸는데 나글란 소매는 그냥 하면 이 중심선이, 이 구성선이 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당겨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살짝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칼라 2차 변형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원래 숄더 포인트예요. 이 부분에서 몇 센치 내려서 이렇게 두 개만 제가 벌려줄게요. 이거를 안 하면 뭐 예전에는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근데 제가 뭐를 계기로 해서 이걸 하게 됐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숄더 포인트에서 자, 14cm, 13cm 내려올게요. 13에서 14. 요 정도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거는, 자, 20cm 내려올게요. 소매 길이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틀리다고 해서 큰일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선을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자, 이거를 절개를 하세요. 절개해서 여기 얘 1cm, 여기 1cm를 벌려줘 보세요. 하시고,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소매 중심 이런 건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냥 이렇게 붙일게요. 떨어져서 첫 번째 거 붙이고, 여기 1cm 떨어져서 1cm 벌리세요. 1cm 벌리시고, 자, 뒷판을 이세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소매가 앞으로 넘어와요. 이거는 표시가 많이 날것 같아요. 직기 원단이라서 1cm 이렇게 벌리시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연결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뭐한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저는 이렇게 패턴 전체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붙이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요. 꼭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다만 붙이셔도 괜찮아요. 다 붙이면 패턴이 좀 빳빳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자, 여기도 각이 조금 졌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약간 배가 불러 있어요. 조금 올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시고, 이게 벌리는 게 어깨로 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거를 제가 이 지분을 주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그냥 잡아서 줄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어떤 게 어디서부터 이 지분을 줘야지 얘가 앞으로 소매가 돌아올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매가, 몸판하고 소매가 분류되는 거는 새딘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벌리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거를 좀 보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할때 여기도 1cm를 벌릴까, 벌릴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재단할 때까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3cm가 벌어지는데요. 이게 크게 지장은 없어요. 옷 만드는 데는. 이 원단하고의 관계가 좀 있겠죠. 그래서 원단이 이 지분이 안 먹는 원단이다. 새틴이나 공단 같은 그런 거인 경우에는 실크, 물실크 이런 거는 이 지분을 주면 안 죽어요. 그런 거는 이 지분을 절대로 주면 안 되고 패턴을 딱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얇은 캐시미어 원단이에요. 그래서 그이 지분을 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그 패턴상에서는 비바이어스거든요. 완전 정바이어스는 아니고, 근데 재단을 할 때에는 식서 방향을 이렇게 줄 거기 때문에 여기가 식서라고, 거의 식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분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지만 요 정도는 커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칼라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는 제가 그냥 복사를 했어요. 자, 칼라. 이거를 세 군데를 자르시고요. 이거를 사이즈를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칼라의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 벌리는 사이즈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가 지금 직선이거든요, 저는. 자, 여기는 0.5에서 1cm, 뒤 중심은. 얘가 지금 칼라가 제일, 여태까지 제가 한거 중에 제일 큰거 같거든요. 제가 1cm를 중심을 벌려볼게요. 네, 제가 한번 이거 핏을 보고 할 거예요. 자, 일단 1cm 벌리고, 안쪽은 벌리지 마세요. 여기만, 가장자리만 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2cm 벌리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2cm 벌려서 끝에 이렇게 맞추시고, 여기도 2cm. 이 패턴 뜰때 말씀드렸지만, 고시가 2cm 이상 생기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3cm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3cm 벌리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재단하기 전에, 재단하고 나서 얘가 문제가 생기면, 원단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옷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단하기 전에 이 핏을 먼저 좀 볼게요. 제가 광목으로 해서. 원단을 좀 크게 재단을 해 놓으시고요. 해 놓으신 다음에 옷이 있어야지 얘를 핏을 보거든요. 그래서 옷을 어느 정도 어깨랑 옆선이랑 연결한 다음에 핏을 좀 보세요. 적어도 어깨는 연결이 돼야지 얘를 핏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재단하기 전에 하면 몸판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르세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채운다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둥그랗게. 되도록이면 선이 안 보이게 자르세요. 하시고. 자, 여기도 각이 져야 됩니다. 거의 각은 졌는데요. 여기도 각지게, 아니, 그, 곡선으로. 자, 여기가 어깨입니다. 멋진 어눌이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은 지금 잘라졌고요. 자, 재단해 볼게요. 자, 이거는 얇은 캐시미어 원단이에요. 지금 이 옷은 너무 두꺼운 옷 하시면 그렇게 실루엣이 이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두꺼운 거 말고,
캐시미어 원단인 캐시미어나 캐시미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샘플도 캐시미어거든요. 바닥이 캐시미어가 아니더라도 약간 얇은 느낌의 원단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세요. 근데 이중지는 너무 두꺼워요. 이중지로 하실 거면 그 이중지도 너무 두꺼운 거 말고 좀 얇은 거. 근데 얘가 샘플이 지금 이중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네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마 반 정도? 이 정도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는 더블 폭이고요. 60인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시고, 혹시 제가 이게 남으면 거기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려놓을게요.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쓰고 안 나오면,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네, 제가 쓰고 남으면 올려드릴게요. 자, 이게 위아래가 있습니다. 네, 이쪽이 미칭이에요. 이거는 2원단, 2호 타기에는 진짜 최적화된 두께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옷을 하려고 이 원단을 샀어서 샀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아, 두마 갖고 안 나오겠네요. 얘가 벌써 이렇게 차지를 하네요. 자, 이쪽이 쓸리는 쪽이라서 제가 이렇게 써야 될것 같습니다. 100% 캐시면 아닌데요. 이 기모가 있어요. 캐시미어 기모가 있어서. 기장으로밖에 안 나오네요. 밑단은 4cm 주세요. 그다음에 자, 옆선은 1.5cm입니다. 여기 1cm. 여기도 1cm입니다. 이거 패턴 자르면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본 거하고 조금 틀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요 부분. 여기. 자, 꺾임선. 앞에 가장자리. 시접 1cm. 여기도 다 1cm입니다. 여기가 꺾임선이고요. 여기 완성선을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위에 칼라 달리는 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는 복사하셔도 되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잠깐 그려놓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서 1cm가 이제 시접이겠죠? 자, 이렇게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여기 여민봉 위치고요. 자, 주머니 위치. 여기가 뚜껑 위치입니다. 뚜껑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주머니 위치. 1.5cm 내려서가 아웃주머니, 여기는 플랫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민분 8cm 껴놓으시고 이렇게고요. 여기가 꺾임선. 잠시만요. 이게 꺾임선 같네요.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이거를 실표뜨기를 지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잘라놓으면 또 다시 패턴을 만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하는 거면 지금 하시면 좋습니다. 실표뜨기는 자, 더블 여민분 하시면 좋고 그냥 띄엄띄엄 하시면 됩니다. 자르는 건 나중에 자르셔도 괜찮아요. 자, 너무 길게 말고 1.5cm 실표뜨기 하는 거 방향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기억하시고 기억나시면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잠시만요. 이 칼라는 이게 지금 그려놓은 건 시접이고요. 이렇게 이게 칼라 모양입니다. 잠시만요. 칼라 모양은 조금 떠놓으시면 좋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심지 붙이고 나서 이거를 그 패턴 대고 그리시거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위 칼라 달리는 선. 자, 꺾임선. 아, 이거네요. 꺾임선. 꺾임선이고요. 그 다음에 자, 주머니 요거를 떠놓을게요. 우선 떠놓으시고 이렇게 지금 시접 그려진 거라서 완성선이 안 그려진 거라. 자, 요거 완성선 여기만 그려놓으셔도 되고요. 여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곳이에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가 시접이 1.5cm가 있습니다. 완성선을 안 그려놨더니 없는 것 같아서. 되셨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를게요. 자, 위아래 있는 원단은 자르기 전에 확인 한 번 더 하세요. 자, 자르실 때는 초크금의 안쪽을 자르셔야지 맞습니다. 원단이 남으면 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남겠네요. 그냥 넉넉하겠네요. 자,
여기 자르지 마시고요. 여기는 시접 정리 안 하셔도 되는데 저 위에는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자르시고 얘를 제가 뒤로 접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는 나중에 제가 자를게요. 이렇게 두시고요. 뒤쪽에 뒤 중심을 시접을 안 내셔도 괜찮은데요. 뒤에가 너무 밋밋해서 뒤에를 제가 여기 하나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하나 넣을게요. 자, 밑단 시접은 4cm만 있으시면 되고 위로 올라가서 같은 사이즈로 1cm. 제가 이게 또 착각을 했네요. 이중지로 착각을 해서. 자, 이렇게 두시고 방향만 있어서 방향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시고요. 자, 밑단 시접 4cm. 자, 옆선 1.5cm. 안녕, 완성선 좀 그리겠습니다. 1.5cm. 다음에, 자, 네크. 중심 자르겠습니다. 네크 1cm. 자, 여기도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뒤로 넘길게요. 이어서 시접 정리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얘도 두께가 있어서 뒤에 있는 게 크게 잘리네요. 자, 얘도 여기도. 자, 위에 거를 제가 위쪽으로 접을게요. 1cm. 뒤에 거는 위에 거 자른 거 똑같이 자르세요. 그래야 여기처럼 이렇게 크게 안 잘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크게 잘려서. 이것도 오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재단하고 봉제하고 이럴 때 오차를 좀 줄이셔야 돼요. 여기도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다 핀 좀 꼽아 놓으세요. 여기는 여기랑 여기만 계속 두시고요. 됐습니다. 소매하겠습니다. 얘가 소매가 두 장이에요. 한 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따로따로 떠도 돼서 제가 얘를 여기다 여기서 떠볼게요. 밑으로 이쪽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식선은 얘로 볼게요. 되셨죠? 이 줄이 자꾸 편집할 때 보여가지고 네. 여기는 1.5cm, 여기는 1cm만 있으면 됩니다. 밑단 4cm. 자, 소매 재단하겠습니다. 완성선, 이건 지금 뒷판입니다. 시접, 밑단 시접 4cm. 네, 자, 여기는 1cm 보세요. 약간 고개 있습니다. 시접 1cm. 여기도 약간 곡이 있습니다. 자, 시접은 1.5cm 보시고요. 자, 여기 시접 1cm입니다. 하겠습니다. 밑단 먼저 자르시고 여기는 시접 정리 필요 없고요. 이렇게 올리시고 여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선 필요하면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거 자르실 때 얘 접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이거 종이를 제가 지금 뗄 거거든요. 여기만 식서 이거 실표뜨기 좀 할게요. 자, 밑단은 4cm인 줄 알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자를 때 시접 1cm고요. 자, 위에 것만 제가 먼저 접어서 이렇게 자르고요. 이쪽도 위에 것만 먼저 자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모양이 양쪽이 틀려요.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이거 줌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중요한 곳이라 뜨셔야 됩니다. 실표뜨기. 여기도 실표뜨기. 가지고 가시고
앞판. 이쪽이 밑에고 여기를 놔둘게요. 그래야지 조금 될 것 같네요. 자, 식서 방향 맞추시고요. 자, 4cm. 자, 여기는 1cm입니다. 1cm. 여기는 이렇게고요. 시접 1cm. 1.5cm입니다. 자, 1cm. 일단 자르시고, 자, 여기는 그냥 자르셔도 되고요. 자, 밑단 접을게요. 이쪽은 접어서 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 자르시고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 시접 정리 필요합니다. 접으시고 1cm 여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르시고 약간 사선이 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슬표뜨기는 여기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쪽 뒤집어서 이렇게 뜨셔야 돼요. 시작하는 데가 이렇게 이쪽에서 뜨는 거랑 뒤에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를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 컬러 볼게요. 나오는지 여기선 안 나오네요. 자, 주머니. 주머니는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이쪽이 위쪽입니다. 내려가는 곳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대충 크게 띄워놓을게요. 자, 딱 맞게 재단하시려면 사방 여기 1.5cm 여기는 안쪽으로 접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서 4에서 5cm 주세요. 제가 5cm 볼게요.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 이거는 지금 위아래가 없습니다. 네 하나만 뜰게요. 이거를 안쪽에는 맞춤복에서는 안쪽을 안감으로 쓰거든요. 기성복인 경우에는 안쪽도 기성복이 아니라 지금 국외 컬렉션에 있는 거 보시면 안쪽도 재원단으로 쓴 게 많아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좀 보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칼라 자 이쪽이 내려가는 쪽이거든요.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혹시 몰라서 얘를 수정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크게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안단을 지금 아직 안 띄었거든요. 네 하나는 더는 안 나오겠네요. 짧은 재킷 하나 나오겠네요. 보시고 이게 더블형이라서 원단이 다른 거보다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 재단할 때마다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원단은 재단할 때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앞판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네요. 실질적으로 이 앞판이 이 안단이 겉감이에요. 겉으로 나오는 곳이라 얘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옷에서는 네, 여기가 조금 이렇게 떠야겠네요. 수서 방향 맞추시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소매를 놓고 하셔야 되세요. 앞판입니다. 안단은 여기가 어깨라서 이렇게 놓고 하셔야 돼요. 여랑 같이 자, 이렇게 놓으시고 보이시죠? 자, 여기가 밑단 자, 3cm 여기 보여줄게요. 1cm 시죠? 재단 한 걸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1cm, 여기 1cm, 어깨 1cm 주시고, 자, 여기 시접은, 자, 8cm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1cm. 이렇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를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칼라, 위칼라 달리는 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르겠습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위쪽에부터 내려와 보세요. 너무 좁지만 않게 여기에서 갑자기 작아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적어도 같으면 좋아요. 다 이렇게 돌려서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조금 좁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싱글보다 더블이 약간 안단이 조금 넓어요. 이렇게 해서 자르시고 여기 밑단 넣지, 꺾인 선 넣지, 칼라 달리는 선 넣지. 자, 여기는 실표뜨기 하나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칼라 다를 때 표시 다시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단이 좀 어죽지게 남았을 때는 이렇게 조각 남는 거 있잖아요. 버리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래서 남은 원단을 활용할 때 부속으로 쓸 수가 있어요. 버리시지 말고 그냥 둬보세요. 그 다음에 뒷판 안단이거든요. 안단이 여기에서 뚝 자르기는 조금 아깝네요. 뒷판 안단만 하면 돼서 제가 여기에서 뒤 중심을 이을게요. 1cm 얘가 네,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얘도 소매가 여기 달린 상태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어깨 1cm 시접. 여기는 제가 그냥 자를게요. 하고요. 자, 여기 그냥 자르겠습니다. 1cm. 네, 두시고 여기에서 8cm 시접 포함 8cm 했습니다. 여기는 옆선이 넓어서 여기는 12cm 정도 해야겠네요. 12. 자,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각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뒤중심 두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재단은 하나 안 한 게 칼라, 뒷 칼라를 아직 안 했거든요. 이것도 남았네요. 자, 이게 지금 이쪽이거든요. 얘를 따로따로 떠야겠네요. 바이어스는 별 상관이 없겠는데요. 네, 일단 얘를 제가 크게 떼어놓을게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해놓고 돌려야겠네요. 자르지 않고 그냥 둘게요. 자르나 안 자르나 비슷하네요. 이렇게 해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심지하고 안감을 재단을 하겠습니다. 자,
공감 재단입니다. 반이에요. 아이고, 안단 여기에서 또 빼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소매, 앞판 소매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수접이 겹쳐서 겹친 상태로 이거는 대충 놓으셔도 돼요. 너무 딱 맞지 않게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 지금 밑단이거든요. 밑단에서 1.5cm 올라와서 두시고요. 자, 맞춤 표시 두 군데 해 놓으시는데 겉에다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시고 얘는 이거 빼고 재단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2cm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여기 뒷판 좀 놔볼게요. 네, 뒷판이 여기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어차피 해야겠네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자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자르시고 자, 여기 각졌습니다. 하시고요. 자, 송곳으로 여기 두 번, 이렇게 안쪽으로 두 번, 두 번, 여기 한 번, 안쪽으로 한 번 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윗단 하시고, 자, 이렇게 하세요. 표시하시고, 여기. 한 번. 여기는 맞춤 표시 있는 데는 두 번 플러스로 두 번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밑단 2cm 앞에 2cm 자르시고요. 다음에 자, 뒷판입니다. 안감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4-4인치예요. 자, 이렇게 두시고요. 뒤집으면 조금 덜 들거든요. 자, 여기는 뒤 중심은 안감은 선을 안 넣어도 되는데요.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 이렇게 하시고 얘도 소매 이렇게 해서 여기 완성선끼리 겹치세요. 겹치고 안단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얘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하시고
하시고요. 이렇게 먼저. 크게 안 잘리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송곳질. 여기 중심선, 봉제선 표시하세요. 자, 4cm 밑단 표시하시고, 밑단에서 2cm 크게 자릅니다. 자, 여기도 송곳질 한 데에서 2cm 크게. 자, 중심 표시. 주고요. 자, 소매 재단하겠습니다. 이거를 식서로 보세요. 소매는 지금 이 길이가 앞판하고 뒷판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재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을게요. 일단 똑같이 자르세요. 자, 여기도 똑같이. 손보질 하겠습니다. 일단 시접 2cm 주고 자르시고, 자, 여기는 여기 뒤에 표시한 거 있습니다. 그 선 손보질 하세요. 여기에서 2cm 크게. 자, 이렇게 두시고요. 이거를 100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거 잘려 있으면 앞뒤 반 잘 모릅니다. 이렇게 두시고. 손곳질 먼저 할게요. 얘가 또 흐트러질까봐. 보시고. 다음에 여기 2cm 크게. 자, 이거는 밑단을 바이어스를 제가 칠게요. 밑단만 칠 거거든요. 이제 밑단만 할 거만 두시면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길어서. 심지 남았거든요. 이 심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지 좀 저렴한 데 있다고 올려드린 사이트에서 산 거거든요. 제가 좀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괜찮은지. 접착력만 좋으면 좋은데 이게 붙이면 빳빳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반코트나 코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뻣뻣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템에 무게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얇은 블라우스나 얇은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빳빳하면 좋지는 않고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앞판입니다. 여기가 지금 안단선이거든요. 안단선보다 2cm 크게 이렇게. 자, 여기는 여기도 이 선보다 2cm 크게 자르셔야 됩니다. 지금 딱 맞게 자르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붙이면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고 얘보다 크게 2cm 크게 자르세요. 자, 운전한다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잘라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소매입니다. 뒷판 소매인데요. 자, 여기 요만큼 붙이셔야 돼요. 얘도 표시해놓은 거에서 2cm 크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크게 안 해도 괜찮은데 앞판 뒷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떼어놓을게요. 이렇게 재단하고 바로 거기에서 그거랑 같이 싸놓으세요. 그래야지 안 잊어버려요. 자, 이것도 식선은 뒤중심입니다. 여기 소매 중심. 자, 여기에서 2cm 크게. 네, 이렇게 놓으시고. 자, 뒷판입니다. 얘도 여기 안단 그려진 것보다 2cm 크게. 얘는 조금 표시를 해야겠네요. 여기에서 2cm 크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칼라 있습니다. 칼라는 위에 그냥 크게 제가 이렇게 뒤 중심이 바이어스가 돼야 됩니다. 얘는 위아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크게 띄워놓을게요. 혹시 이게 수정될지 몰라서.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밑단하고 소매 밑단하고 심지를 좀 붙일게요. 이거는 8cm 직선으로 그냥 쭉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두시고.
올게요. 자, 이거 안감은 그냥 갖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지고 와도 되는 게, 자, 안단. 주머니는 그냥 두시면 되고, 자, 칼라. 이거 그냥 가지고 가시고, 안단 가지고 가시고요. 칼라 뒤쪽은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자, 심지 붙일게요. 자, 실표뜨기 했던 거를 지금 자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되도록이면 0.3mm 정도만 남겨놓고 자르세요. 자, 맨 위에 건 빼고 여기 너치 주세요. 여기는, 여기 너치는, 심지를 붙이면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주면 붙어요. 심지를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으로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일게요. 아, 접착력 좋네요. 심지는 접착력만 있으면 돼요. 뻣뻣하지도 않고 적당하네요. 여기 이런 원단에다 쓰기에는. 근데 그 실크 이런 데는 조금 두꺼울 수 있겠어요. 이게 두꺼우면 실크 심지 사시면 돼요. 실크 심지는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근데 실크 심지는 좀 비싸요. 얘는 얘보다 좀 비싸서. 두시고 바로 만지시지 말고 시접 1cm 그려놓으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여기는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고요. 오브록 다 치셔야 됩니다. 자, 소매예요. 그려놓으시고, 여기는 보이네요. 한번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아, 여기 밑단에 심지 좀 붙일게요. 이 밑단을 꺾었을 때 여기 위로 올라오면 보이면 좋아요. 얘가 자, 이렇게 놓고 이쪽도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지금 밑단을 꺾고 가셔도 되거든요. 4cm. 여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이쪽 꺾고 나서 얘랑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꺾어 갖고 가세요.
가서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자 이거 뒷판이거든요. 뒷판도 일단 여기 일단 붙일게요. 얘는 지금 안감이 밑에가 합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여요. 그래서 밑단을 접었을 때 얘가 심지가 안 보이게 붙이세요. 얘가 이렇게 접혔을 때 심지가 여기 보이지 않게 붙이세요. 보이면 비기 싫습니다. 소매는 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도 괜찮은데 얘는 안감이 터져 있는 상태라 보이면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왜? 모든 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배울 때는 이런 것들을 아저씨가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어요. 혹은 아저씨들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중요성을 모르는,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인식을 못했거나 그 아저씨들도 그냥 그렇게 배웠을 거니까 그 아저씨 이거 왜 이렇게 해?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이게 전부였거든요. 그 아저씨들도 그렇게 배웠겠죠. 근데 저는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 놓으시고 밑단은 나중에 꺾으세요. 그 다음에 자, 뒷판 소매입니다. 뭐 굳이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필요한 데만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만 그리세요. 나중에 봉지 하실 때 자, 이렇게고요. 자, 얘도 밑단 얘도 소매니까 그냥 다 이렇게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얘는 왜 길게 하냐면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밑단을 세발뜨기를 해야 되잖아요. 겉감에다 세발뜨기를 하면 뽀글뽀글 일어날 수 있어요. 잘 뜨면 모를까. 잘 뜬다는 거는 이 원단에 한 올, 두 올, 많으면 두 올 정도 그러면 표시 안 나요. 근데 그 이상 뜨면 표시가 나요. 그럴 때 얘를 심지에다만 손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전에 와서 손바느질을 그 막내로 와가지고 손바느질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 미싱 아저씨가 저보고 손바느질 이렇게 잘하는 애는 너밖에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되게 잘했어요, 손바느질을. 왜 그랬냐면 3년 동안을 손바느질만 언니가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손바느질은 지금도 손바느질은 미싱으로 박는 것보다도 빠를 때가 있어요. 하도 오래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빨리 하려고 안 해도. 그래서 처음에는 빨리 말고 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배울 때는 빨리 말고 잘하려고 해야 돼요. 손이 빨라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하면 빨라져요. 그죠? 그래서 손 빠른 거를 익히려면 같은 작업을 10번, 20번 이상 하잖아요. 그거 안 빨라지기
축구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빨리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해서 숙련이 돼야지 빨라지는 거라고요. 되셨죠? 자, 4cm 표시.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빨리 말고 잘 하려고 하셔야 돼요. 잘. 그래서 지금 제가 닷지대고 이렇게 그 미싱하고 이걸 지금 닷지댄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안 보시는 분들은 이런 멘트를 모르시잖아. 그죠? 맨날 똑같을 수도 있어요. 변화가 없이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단하고 봉제하는 게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보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에요. 새해부터는. 자, 이거 이렇게 얘는 똑같이 얘 맞춰서 접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여기가 위쪽이 똑같다는 가정 하에 이 작업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거는 지금 캐시미어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 기모가 많지는 않아요. 많이 그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캐시미어 같은 경우는 언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리미를 그냥 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시침실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시침실로 얘를 시침을 해서 그 시프를 여기다 개싱 시프를 올려놓고 다림질을 했어요. 그냥 안 하고. 얘 지금 그냥 한거 피잖아요. 절대로 원래 원단 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하는 거는 연구라고 보면 돼요. 지금 닷지될 때 하는 다림질은. 그래서 나중에 옷을 길이를 내 입거나 이렇게 할때 얘가 영구적으로 지금 이게 되는 거고 펴지지가 않기 때문에 다 처음처럼 펴지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맨데리니지를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앞판 남았습니다. 세종이네요. 자, 실크뜨기 한거 따시고. 주머니. 그리고 실이 좀 많으시면 색깔 맞춰서 우블룩을 좀 쳐보세요. 그거에 차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를 칠때 항상 두 개를 겹쳐놓고 제가 여태까지 한게 심지를 다 겹쳐놓고 심지 붙였잖아요. 두개 원단을 두개 놓고 늘어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가 보이지가 않아요. 따로따로 놓고 하면. 그래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따로따로 놓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원단이 줄거나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춤복에서는 항상 겹쳐놓고 해요. 자, 이렇게 0.3 정도만 남겨놓고 다 따시는데 원단이 잘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얘 틀어지지 않게 잘 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패턴을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패턴하고 맞출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단이 좀 줄어들 것 같거나 아니 그러면 이제 이 실표뜨기를 전체 다안 해놨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단이 하는 도중에 줄 수도 있어요. 이 심지 붙일 때 줄기도 하거든요. 심지 붙일 때 열이 가해지잖아요. 물하고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얘가 줄 수도 있어요. 원단이 안 좋은 거는. 근데 요새는 가공을 하도 잘해놔서 주는 게 그닥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보니까 카페에서 구매한 원단들이 좀 주는 게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하는 거는 거의 덤핑으로 이제 받아서 파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원단이 줄어서 덤핑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판매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기모가 있는 캐시미어라든지 이런 거는 물빨래를 못하고 드라이를 갖다 줘야 돼요. 이 줄고 안 줄고 이거 하는 게. 면 같은 거는 물빨래를 해도 되죠. 근데 이제 기모, 모직, 울 들어간 거 이런 거는 드라이를 해야 돼요. 선세탁으로 드라이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원단을. 근데 어떤 분이 그 원단을 드라이를 갖고 갔더니 못 해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드라이 할 때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100%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세탁기 돌리면 옷이 큰 옷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말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뭉텅이로 있어서 세탁기가 잘안 돌아가고 막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그 원단으로 갖다 주면 드라이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하게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세탁소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왜안 해주는지. 물론 한 분한테만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해주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드라이도 세탁기에 넣어서 하나요? 그 산업용 세탁기에 그렇지 않으면 해줄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해준다고 했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기모가 있는 거는 선세탁은 드라이를 해야 된다는 거 물세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원단에 따라서 처음에만 드라이하고 그 다음은 물세탁 해도 괜찮은 원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한 번만 딱 줄고 안 준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드라이는 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궁금해서 찾아봐야겠네. 그리고 이 원단 중에 겉감하고 안감하고 여기가 색깔이 틀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하포 원단이거든요. 그런 거는 사시는 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동대문시장 가면 그런 원단들은 좀 다른 원단보다 싸요. 지금 이것처럼 같은 색깔의 안쪽에 색깔이 있으면 좀 싸요. 이게 더 비싸고. 색깔이 틀린 거는 하포가 된 기본 하포가 돼서 나오는 원단들이라 더 싸요. 그러니까 겉에는 캐시미어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안쪽은 지금 이것처럼 원단이 이 조직이 이 원단이 아니고 다른 조직이거나 그러면 하포됐다고 보시면 돼요. 색깔이 틀리거나 조직이 이 원단에 이 조직이 절대로 나올 조직이 아닌데 이런 느낌 딱 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런 거는 동대문시장을 가도 싸요. 그 예전에는 캐시미어가 되게 비쌌어요. 3, 4만 원씩 이렇게 하고 동대문시장 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바닥만 겉에만 기모 심어서 그렇게 하고 안쪽은 다른 원단을 써서 조금 저렴하게 파는 것들이 많아요. 동대문시장 가면. 근데 요즘은 그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그 판매하는 원단 가게들 있잖아요. 그런 홈페이지 갖고 있는 그 원단 가게에서 카페에서 파는 원단을 갔다가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똑같은데 가격만 더블이에요. 그래서 잘 보고 사셔야 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붙이시고요. 자, 이거 그릴게요, 이제. 자, 여기 꺾임선 앞에 1cm 시죠? 저는 여기 그린 게 있습니다. 반듯하게 놓고 그리시고, 자, 밑단.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심지를 붙이면 원단이라서 얘가 실룩실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꺾임선. 꺾임선이 여기네요. 그다음에, 자, 여기 복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메인이니까 얘를 잘 그리셔야 돼요. 필요하면 패턴을 대고 그리세요. 그다음에, 자, 여기 위 칼라 달리는 선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접 1cm 있습니다. 놓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식서 테이프 붙이세요. 자, 제가 이걸로 그냥 붙일게요. 원단이 두꺼운 거는 이걸로 붙이셔도 괜찮아요. 이 식서 테이프는 그 나중에 뜯어내도 괜찮거든요. 이게 풀이 묻어 있는 거라 세탁을 몇번 하면 떨어져요. 아주 안 떨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풀이 얼만큼 묻어 있느냐에 따라서 빨리 떨어지고 늦게 떨어지고는 있겠지만 언젠간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꺾임선에다 안쪽에다가 이렇게 0.5cm 정도 떨어져서 심지 좀 붙여주세요. 이게 꺾임선 잘 꺾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전에는 얘가 떨어지지는 말아야겠죠? 그래서 잘 붙여놓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얘를 잘 그냥 대충 하시지 말고. 자, 이렇게 됐고요. 얘도 큰 거, 크게 붙여진 거 잘라내시고 같은 작업 하시면 됩니다. 1cm. 여기 앞에 1cm. 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맞춰질 거예요. 하시고, 자, 4cm 밑단, 자, 꺾임선.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시고, 자, 위칼라 달림선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이거 붙이겠습니다.
여기도 0.5cm 떨어져서 두시면 되고요. 아, 그다음에 얘도 일단 여기 좀 붙이세요. 나머지 꺾이면 보이지 않게. 하시고요. 이거는 잘라 버리시고 자 이거 자 이거 좀 잘라서 여기 입구에다만 이렇게 붙이세요. 여기 플랩 달릴 곳하고 아웃주머니 달리는 시작하는 데하고 같이 붙인다고 생각하고 붙여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만 붙이세요. 그 다음에 자 얘도 얘도 이만큼만 그리고 심지 안쪽으로 실밥 들어가지 않게 들어가면 빼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건 비치는 원단 이건 아니지만 비치는 원단인 경우에는 심각하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주머니거든요. 자, 이쪽이 아래쪽이거든요. 자, 여기 위에다가. 따로따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심지 좀 붙이세요. 자, 얘는 조금 길게 붙여도 괜찮아요. 안쪽이라서. 주머니 입구 위쪽에다가 붙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시접 0.5cm만 있으면 되거든요. 위에가 얘는 접어박진 않을 거거든요. 접어가보면 두툼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3cm.
이렇게 해서 접어야겠네. 이게 하시고 여기는 우부룩 치세요. 바이어스까지는 칠 필요는 없고요. 3.5cm를 제가 표시를 하고 잘라낼게요. 이게 그래도 일정해야 돼서. 이쪽도 3.5cm. 이거를 제가 여기 안감을 좀 넣을게요. 여기 뒤쪽에 마무리 때문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박아서 이렇게 하고 요거 하고 나서 얘를 꺾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두 겹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일단 여기에다 심지를 제가 좀 붙일게요. 이거 심지는 안 떼어놨네요. 여기다가 붙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위아래 표시 있어야 됩니다. 이쪽이 내려가는 쪽이거든요. 자, 여기서 1cm. 그다음에 자, 여기 1cm. 자, 여기 시접은 1.5cm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옆에는 0.6cm를 키워보세요. 이거 키우지 않으면은 얘가 뒤집힌 상태라서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0.6cm 키우시고 시접 1cm. 밑에가 1cm입니다. 혹시
다음에 자, 얘도 1.5cm, 그 다음에 0.6cm 키우시고 1cm 시접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시고요. 이거를 같은 원단으로 하나씩 더 뜨세요. 재단을 하세요. 자, 이거는 지금 나중에, 위아래는 나중에 하시면 돼서 이렇게 해서 그냥 잘라 놓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게 지금 칼라인데요. 자, 칼라입니다. 여기 1cm 시접 놓고 자, 이거 먼저 제가 자를게요. 이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제가 이거를 대충 그냥 잘라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잘라 놓을게요. 만약에 얘가 더 구부러진다 그러면 이렇게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얘는 여기를 연결을 하고 제가 얘를 할게요. 이거를 한번 좀 보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셨다가 진행하세요. 그리고 오버룩은 봉제하기 전에 다 치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